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다 정리될 거라고 말한 게 당내 갈등일까요? 윤석열 후보일까요? 이 대표가 녹취록을 공개하자 원희룡 후보는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점입가경인 건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로 지명한 것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후보 캠프와 황교익 후보자 본인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요. 지켜보는 국민들 생각은 하고 있는 걸까요? 사사건건 정치 소식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수요일은 동네 콤비의 날이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오늘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되는 날인데 민주당 대선 주자들 대부분 갔더군요, 현충원에. 네. 네. 지금 민주당은 DJ 정신과 어느 정도 몇 발자국쯤 떨어져 있습니까? DJ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고 실천하려고 하는 정당이죠. 제가 12년 전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때 어느 언론에서 추모사를 제가 한번 썼었는데 그때 제가 썼던 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모진 시련과 뭐 탄압 이런 거 겪으면서 이제 다리를 저셨잖아요. 그래서 당신께서 다리를 절면서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 문화예술, 그리고 IT 강국, 뭐 IMF 극복, 저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방역 우리가 잠시 잊고 있지만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IT 기반을 깔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QR코드라든가 그리고 확진자에 대한 추적, 그리고 뭐 접촉자, 이게 다 격리 이런 게 다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었던 IT 덕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예술에도 굉장히 혜안이 있었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마라. 그래서 JSA 같은 영화가 나오고 웰컴 투 동막골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의 뭐 K 한류 이것이 이제 꽃필 수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대중 대통령 제가 직접 강의도 아태재단 이사장 시절에 직접 들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팔아서 번 돈이나 자동차를 팔아서 번 돈이나 똑같은 돈이다. 그래서 문화예술 산업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인재고 인재가 대한민국의 경제다. 경쟁력이다. 이런 말씀하신 게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몇 걸음쯤 떨어져 있냐고 여쭤봤더니 좋은 말씀만 계속 하시네요. 같은 걸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아까 참배하는 영상 중에 왜 이재명 후보가 안 보이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코로나 검사 때문에 오늘 아마 불참했다고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오전에 김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를 했던데요. 어떤 의미를 담았다고 보면 될까요? 뭐 윤석열 후보가 참배한 이후에 백브리핑에서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합 정신이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IMF 경제 위기 때 온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서 국민들이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서 그 극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신에 대해서 정치적 탄압을 가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실현을 시켰어요. 그만큼 국민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 지금 현재 정치하는 우리가 이제 개성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지금 하고 같이 가고 있다는데 저는 정반대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하나가 되기 위한 통합, 화합 이걸 강조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뭡니까? 내로남불 정권 아닙니까? 편가르기 정권, 분열의 정권이에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언론의 기능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거는 보면 언론중재법 개정해가지고 언론의 재갈을 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감시해야 되는데 저 언론중재법이 통과가 되면은 권력이 이제 언론을 감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건 민주주의 본령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말 DJ 정신이 뭔지 잘 천착을 해서 그걸 제대로 좀 반영하고 개성하길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네요.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 통합, 국민 화합을 한 게 맞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통합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갖 독재세로부터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통합과 화합, 용서, 관용은요, 피해자가 하는 거지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주장할 어떻게 보면 자격이 있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가해자라는 얘기인가요?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똘레랑스라는 것이 결국은 나치 부역자들을 끝까지 80년대 후반까지 추격하면서 피해자들의 응어리 한을 풀었기 때문에 실제로 똘레랑스 관용의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친일이나 독재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려고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돼야죠. 윤석열 후보는 이명박 정신, 박근혜 정식을 사실은 계승한다고 해야 말이 맞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갔으니까. 그래서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이제 주장이고 정당이라는 거는 인적 구성원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대 정신에 따라서 생각도 바뀌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라든가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 이런 정신을 계승하지만은 또 잘못된 부분을 또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정당의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용의 정신이 부족한 거군요. 우리 거꾸로 얘기하면은 엉뚱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시는 거야. 친일 독재는 벌써 철진한 지 오래된 주제예요. 친일 독재 청산하는 걸 벌써 70년이 지났어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지난 건 맞는데 청산하지 못한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과가 있으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또 과가 있어요. 그 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쪽 당은 그쪽 당 대통령 정신을 좀 계승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당 대통령을 계승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볍게 드린 첫 질문에 6분 24초가 좀 흘러가고 있는데 동네 콤비의 힘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각 당 이야기를 좀 해보죠. 먼저 국민의힘 상황 좀 볼까요? 이준석 대표가 저거 곧 정리됩니다 했는데 그 저게 뭐냐를 놓고 뜨겁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네, 어젯밤에 이준석 대표가 공개한 녹취록이죠.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나중에 다 알아야 될 사람들 아니야. 좀 걱정하는 투로 말하니까 내부 조사하고 안 하겠습니까? 저거 곧 정리됩니다. 이렇게 답했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저거 그게 뭐냐. 이준석 대표는 경선 갈등을 지칭한 거다. 갈등이 곧 잦아들 거다. 이런 취지였다. 그랬는데 원전 지사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깊다 하면서 세게 얘기하는 저쪽 웃는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이 윤석열 대표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전체 녹음 파일을 확인하면 그 속에 있는 대화의 흐름, 말이 이어지고 끊기는 맥락, 그 거기에 담겨 있는 어감과 감정 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곧 정리된다는 정리 대상이 다른 사람인지 윤석열 후보인지 갈등 상황인지 윤석열 후보인지 누구나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모든 통화 내용이 녹음되도록 아마 설정을 해놓았다는 것 같고 그 통화 내용을 그러니까 푼 녹취록을 일부 지금 공개를 한 거예요. 어젯밤에 부모님이 걱정하시더라 이런 내용과 함께 공개를 했는데 원희룡 전 지사는 그 녹취 파일 말고 녹음된 그 음성을 전체로 공개를 해라. 그걸 보면 어감이나 내용도 알 수 있지 않겠냐. 오늘 오후 6시를 시한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공개할까요? 공개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 홍준표 의원이 참 유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봐도 이준석, 원희룡 둘 다 유치찬란합니다. 뭐 초딩들 감정싸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거 곧 정리된다 하는데 저거가 지금 원희룡 지사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을 뜻하는 거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말버릇이 매우 안 좋은 거죠. 저거가 윤석열이라면. 근데 저도 이걸 보면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설마 사람을 저거라고 표현했을까? 이거는 엄청난 인신 모독이죠. 그 정도까지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문맥을 보잖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의도 연구원 내부 조사하고 안 하겠습니까? 저거 곧 정리됩니다. 그러면 조사라는 게 지지율 조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렇게 보면 문맥상 보면 또 저거를 윤석열이라고 지칭을 한 것 같은데 그 원희룡 지사의 주장처럼 그러면 의인화한 거 아니겠어요? 저거를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윤석열이라고 주장했다라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또 원희룡 지사 말 들어오면 윤석열이라고 지칭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좀 헷갈리는데 문제는 이런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고자질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하태경 의원이 그 말은 잘했더라고요. 아니, 사적 통화 내용을 이렇게 막 공개하고 그러면 누가 원희룡 지사랑 통하고 싶겠냐. 그래서 이런 싸움은 서로 빨리 중단하는 게 맞아요. 이게 길게 랠리를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일단 그 윤석열 캠프의 핵심이라고 하시니까 뭐 핵심 아니에요. 네. 직책도 없는데요. 핵심이라고 하시니까 직책은 맞지 않고 있지만 캠프에서 혹시 관련 논의가 좀 있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글쎄 제가 뭐 캠프 회의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반응을 보면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후보 간의 문제이지 윤석열 후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당의 그런 대의라든가 시대적 소명은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선 관리를 통해서 우리의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 그런 차에 당 대표와 특정 후보 간에 이런 다툼이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결국은 당의 앞날을 위해서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으로 당의 이론으로서는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빨리 이 문제가 봉합이 돼서 당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게 당원의 뜻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궁금한 것이 이게 보면 설령 저거의 지칭이 윤석열이라 할지라도 원희룡 지사가 발끈하는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발끈하려면 그렇죠. 윤석열이 발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왜 원희룡 전 지사가 참전했을까? 글쎄요, 그건 뭐 원 지사하고 통화를 안 해봐가지고 그 속마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거 순전히 이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원희룡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한 5위 정도 우리 당에서 후보 적합도가 한 5위 정도가 나오니까 뭔가 자기가 지금까지 1년에 쭉 발언을 보면은 경선 준비위원회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또 한번 윤석열 후보의 또 행태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하고 이러면서 이쪽 치고 저쪽 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원칙적인 모습 그걸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그런 나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본인의 지지도를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순전히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인 추측을 하자면 권성동 의원님 말씀에 저도 대체로 동의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 오늘 그 하태경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후보직 사퇴하라고 원희룡 지사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 봉사활동 갔을 때 후보 보이콧 그것도 결국은 원희룡 지사가 공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공개하는 거 좀 나쁜 표현을 하면 고자질 정치거든요. 그렇게 왜 하겠느냐. 이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게 자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퇴하라. 이런 주장인데 실제로 사적인 대화를 이렇게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일단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제가 뭐 국민의힘이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이건 당대표를 흔드는 거거든요. 근데 경선 후보들은 다 경쟁하고 서로 캠프끼리 공격하고 뭐 비판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관리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직접 공격하는 거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이런 빌미를 의심의 빌미를 준 것이 동영상에 나왔잖아요. 나는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를 할 거다. 윤석열이 되면 지구를 떠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내가 후보 당대표 되기 이전에 개인 사인으로서 한 얘기지 당대표로서는 그런 마음이 지금 없다. 오해하지 말아라. 이 주장을 빨리 하고 매듭을 지었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윤석열 캠프에서는 개인이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하는 게 이준석 대표의 지금 흉중의 생각인가 본심인가 이런 의심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쪽 캠프든 저쪽 캠프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의심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후보들도 당대표 흔드는 건 중단해야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좀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드는 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선에 일단 나선 후보들끼리 서로 검증하고 비난하고 뭐 토론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데 왜 자꾸 당대표를 향해서 저럴까?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요 심판 공격하는 거예요. 심판 보고 있는. 공격하고 수비할 생각 안 하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뭐 원희룡 후보도 얘기했듯이 보통 민주당도 그렇지만은 그 경선 준비위원회라든가 나중에 이제 경선 관리위원회에서 보면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서 경선 룰을 보통 정하는데 이 원희룡 후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경선 준비위원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는데 전혀 그걸 다 묵살하고 멋대로 만들더라.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토론회 논란이 좀 정리된 다음에 일단 봉합이 됐죠. 그러니까 수요일 어제 하기로 했던 토론회를 일단 미루고 다음 주에 비전 발표의 형태로 바꿔서 한다. 이러면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뒤에는 선관위원장을 누구를 시킬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는 아마 또 한 번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이미 충돌했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총에서. 네네. 그러니까 그 서병수 의원을 밀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요 카드를 좀 포기하면 좀 봉합이 될까요? 글쎄 통상 그 대선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직 국회의장 또 전직 당대표 전직 총리 이 정도 급에서 이렇게 모셔왔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서병수 위원장이 뭐 그런 급은 아니기 때문에 뭐 자격이 있느냐 하는 그런 논란도 있고 그다음 경선관리위원 경선준비위원장을 하면서 또 최고위원들하고 대표끼리도 서로 의견이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좀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배제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 앞에서 정한 당대표, 전직 총리 또 뭐 전직 국회의장 중에서 모셔오면은 뭐 그거는 누구도 비토를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오늘 국민의힘 의총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서병수 의원이 당대표 흔들지 마라.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성으로 앉은 자리에서 윤석열 측, 최재형 측에서 막 공개적으로 큰 소리를 쳤나 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학 입시도 보면은요. 공부 열심히 한 수험생들은요. 언제 시험 날짜가 정해지든 뭘 하든 불만이 없어요. 근데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눌 가지고 꼭 이렇게 시비 걸고 불만 있고 그러거든요. 솔직히 선관위원장을 하잖아요. 개인적일 때 누구를 돕고 싶어도 선관위원장 하게 되면 의심받을까 봐 오히려 누구를 돕거나 이런 거 못하고 중립적인 위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께서 지금 윤석열 돕는 것 같은데 선관위원장도 생각 맡기잖아요. 못 도와요. 양심상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손발을 묶으려면 그런 중요 직책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병수 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선관위원장을 맡은 사람을 보고 중립 정을 훼손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라디오 출연해가지고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이 경선 과정에 특정 후보의 유불리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런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데. 예, 그 뭐 맞는 말씀이고 사실 뭐 서울시장 후보, 대통령 후보 또 당대표 이거는 무슨 당의 무슨 유력자라든가 당의 고위직이 자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국민이 결정하고 당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후보가 많다 보니까 후보들이 의견이 뭐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좀 집약을 해서 이 좀 최대 공약수를 뽑아서 이렇게 최소 공약수를 뽑아가지고 룰을 만들고 그다음에 경선 절차를 만들면 아무래도 잡음은 없겠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누가 선관위원장이 되든 간에 그 부분은 좀 그 귀를 기울여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님께서 불만인 의원들한테 잘 설득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경선 룰 정할 때는 유불리가 있을 수 있어요. 정해진 룰 가지고 선거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선거법상 위반이다 아니다 이건 룰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후보 측인데 위반을 했어요. 룰을. 그렇다고 위반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선 룰 정할 때는 이런 룰싸움을 좀 하는데 선거관리위원장 가지고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은 지나친 의심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합리적인 생각들인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을 만큼 의심이 일부에서 높아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선이 아직 버스가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좀 심하게 덜컹거리는 것 같긴 해요. 윤석열 후보가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점심을 언론보도 봤습니다. 예. 아, 같이 하진 않으셨군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저 한 자리가 비어 있길래 권 의원님 자리인가.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그냥 약속이 있어서 정갑윤 전 부의장이 불러서 갔더니 저 자리에 있더라. 우연히 만났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던데
저렇게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사진을 찍은 걸 다 공개를 할 수 있나요? 그냥 만난 자리. 글쎄요, 뭐 지금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출처가 정갑윤 전 부의장 SNS더라고요. 그런데 네. 정갑윤 전 부의장이 울산시장을 도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홍보를 위해서 저 사진을 노출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오찬 이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 윤 후보가 가서 한 시간쯤 만난 걸로 또 전해지고 있어서 예.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뭐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당이 제일 어려울 때 당 대표를 맡으셔서 어쨌든 좀 수술이고 우리 당이 대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신 분이니까 또 정치 원로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행보를 하면 좋겠는지 자문을 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뭐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 원로들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분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값어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다 잊었지만 지난 대선 때요 본인이 출마하다가 하려다가 접었고 안철수 지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안철수를 대하는 저분의 태도가 어떤 거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별의 순간을 잡았다. 이랬다가 지금 별거 아닌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인터뷰 보니까 윤석열 최재형은 정치 아마추어다. 그러면 당신들은 거의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또 폄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무슨 대선에 대한 해안이 있거나 전략적 관점이 있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읍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차라리 그 순간에 차라리 국민 한 명 더 만나고 당원 한 명 더 만나고 하는 게 더 영향가 있는 행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정책 내용이 개인 의견이고 민주당에서도 필요했을 때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이 김종인 위원장 모셔가지고 20대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때는 잘한다 박수치다가 이제 우리 당에 왔다고 저렇게 폄하하는 거는 공정치 못한 태도다. 저희 때도 별로 잘한다고 생각을 안 했고 그렇게 호응이 없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합류해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고 또 민주당이 합류해가지고 총선 승리를 이끌고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 일조를 했고 또 우리 당에 와서 서울시장 또 만들었잖아요. 오세훈 시장을.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 굉장히 그런 해안이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높게, 대선 높게 때 평가하시니까 네. 이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윤 후보 측의 고위 관계자는 아닌 거고 지금. 아무튼 윤 후보 측과도 좀 친분이 있으시고 네. 그리고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꽤 높게 평가하셔서 양자가 혹시 같이 가는 방향을 모색하진 않나 그 부분은... 이 질문도 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워낙 그분이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든 간에 당대표까지 역임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 요청이 있어도 수용을 할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경선 후보, 후보의 손을 들어주진 않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정치란 건 생물이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황교익 씨를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격화됐습니다. 제가 오늘 프로그램 시작할 때 점입가경이라고 했는데요. 영상 보시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후보께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면 잘못하면 최순실이 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그런데 이번에 그 황교익 씨 이 내정에 대해서 보훈성 인사다, 또 지사 찬스다 이런 비아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황교익 씨 내정 철회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분이 저한테 은혜를 준 게 없기 때문에 보훈 인사라는 말도 전혀 맞지 않고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훌륭한 음식 문화 전문가죠.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국민 여론도 보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좀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오갔고요. 황교익 내정자 본인이 또 참전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거다. 이낙연 전 대표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자인 황교익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친일 프레임입니다. 짐승이나 이런 일을 하지. 이낙연 씨는
더 이상 흥분돼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아무리 정치판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데라 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이낙연 씨 보고 일본 총리 하시라고. 저는 이런 네거티브에 의한 희생양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네, 황교익 씨가 굉장히 달변인데 목소리가 막 떨려요. 이 부분은 제가 네.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황교익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죠. 서병수 부산시장 시절에 부산의 지역 관광 축제로 굉장히 유명한 푸드 필름 페스토라는 공동 운영위원장을 했어요. 그 축제. 5년째 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게 대박이 났대요. 그래서 그때 서병수 시장한테 사람들이 그랬나 봐요. 왜 우리 쪽이 아니고 저쪽 사람을 썼냐. 그래서 아, 능력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맛 칼럼니스트로서 실제로 이렇게 많은 그 지식과 해안도 가지고 있고. 근데 보훈 인사가 아닌 것이 이 부분을 이제 물고 늘어지는 것이 4년 전에 형수 욕설에 대해서 지지한다가 아니라 아, 그 상황을 볼게 난 이해는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경기관광공사를 사장을 내정했다. 보훈 인사하면 4년 전에 너무 공허하면 그때 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한 8, 9개월 비어 있대요. 그러면 비워놓지 않고 바로 임명을 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보훈 인사로 물고 가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온당치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면 이낙연 지사나 지사 할 때도 본인들 측근 인사들 다 이러저런 데 다 임명하거든요, 보통.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당신 왜 보훈 인사 했어? 이렇게 공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같이 선거 때 일하고 도움 사람들 당연히 그 보통 뭐 임명을 하고 내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대선에 무슨 출마를 해서 대선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으면 선거 때 자기 도운 사람들, 당 인사들 임명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반대한 국민의힘을 우리가 임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본인도 주장하듯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 문제 삼기 위한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오늘 악마 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정말 귀에 뭐 입에 올리기도 참 싫을 정도로 니젠 투구를 지금 벌이고 있어요. 우선 황교익 씨가 관광공사 사장으로 자격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러 가지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맛 칼럼니스트, 음식 맛 좀 평가 잘한다고 해서 관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과연 적합하냐고 했을 때 저는 적합지 않다라는 건 좋은데 이 민주당 인사들은 툭 하면 친일 프레임이에요. 우리 공격할 때도 친일 프레임. 자기 내부에서 총 싸움할 때도 친일 프레임. 아니, 지금 미래, 일본과의 관계도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지. 그 친일 프레임 걸어가지고 무슨 이득을 취한다고 친일 프레임 거는지, 이건 아주 습관성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간에, 황교익 씨가 저는 관광? 그 분야하고 무슨 전문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요. 아마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분이 따르는 지지자들 꽤 많아요. 이분 또 SNS 들어가면은 이분을 팬들이 많거든요. 황교익 씨 팬들이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그런 표 때문에 전문성이 없지만은 경기관광공사로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 측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네. 정청래 의원님 보니까 그동안은 지지 후보가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 돌아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잘하면요 추미애 후보도 칭찬하고요 이낙연 후보도 칭찬하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좀 지나친 거는 제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짧게 요 답변만 듣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황교익 내정자 지명 철회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지금 비판을 계속하고 계시고 철회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냥 끌고 가도 무방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경기도 의회에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니 그 청문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적임자다 아니다. 그래서 저는 청문회 보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재명 캠프에서도 아마 그런 여지를 좀 남겼어요. 청문회를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저는 청문회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의회 청문회를 보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사퇴를 시키든 임명을 하든 뭐 이재명 캠프에 특별한 득이나 실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뭐 어차피 민주당원 중에서 이재명 지지할 사람들 이미 다 마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흔들리지는 않다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어쨌든 도의회 청문회를 한번 봐야겠네요.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